네, 정부가 어제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옥 과장입니다. 네,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일 연기를 지난 23일 공지를 했는데 어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한 건 좀 예고 없이 결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예고 없이 결정됐다기보다는요. 예. 그 전국 단위 휴원을 실시하기 이전부터 사실 지역적으로 휴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전국 단위로 다 휴원이 확산된 상태에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라든가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럴 때 그 시행될 수 있는 게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가족 돌봄 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차 휴가로는 다 충당할 수 없는 단기간의 그 돌봄 수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이제 최대 10일까지 근로자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입니다. 네, 무급휴가고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건 신청하면은 그 사업주나 사업장에서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예, 이 가족돌봄휴가는 뭐 장기간의 휴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했을 때 사업 네. 경영에 뭐 심대한 그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텐데요. 근로자랑 네. 협의해서 지금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휴원 휴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네.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 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걱정은 또 이게 이 돌봄 휴가가 무급이라면서요. 네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 때문에 사용 주저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좀 대책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게 그 휴원휴가가 조금 길어지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네. 무급이면은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지원 방향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을 하시면 그 사용 일수를 다는 아니더라도 1인당 일 5일까지 네. 그리고 1인당 하루에 5만 원까지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1인당 지원이 5일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25만 원까지는 지원이 나라에서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 모두 신청을 해서 썼을 경우에는 네. 부부학단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또 더 어려움이 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벌이 부부와 같이 10일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전국 단위로 학교 개학 연기라든가 이제 어린이집 휴원이 뭐 이전부터 좀 시행되어 왔었는데 오늘 네. 발표 이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지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이 네.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적으로 휴원 휴보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네. 확진 판정 이후, 즉 1월 20일 이후에 코로나 이 확산 방지 관련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쓰신 근로자들한테는 네. 다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휴가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일단은 저희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될 텐데요. 예. 지금 이게 워낙 긴급하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뭐,
물론 지금 다 감염 우려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신청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최대한 시스템을 준비해서 3월 16일부터는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럼 가족 돌봄 휴가 쓰고 이제 네.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 쪽에서 해준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라고 얘기는 하고 당부는 하고 있지만 네네. 사업주마다 좀 이거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기인 상황입니다만 이럴 네. 때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상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연차 휴가든 가족 돌봄 휴가든 이런 휴가 제도들이 이제 그림의 떡이다. 네. 사업주가 사업주분들이 허락을 허가를 안 해준다. 뭐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서 아주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미처 인지를 못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 지원 방안이 마련된 만큼 좀 적극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최근 2년간 네.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있거든요. 최근 2년간을 한번 저희가 추출해 보니까 네. 한 10만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 개소 사업주한테 이 가족 돌봄 휴가와 그 지원 내용,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네. 부여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라는 내용을 3월 3일 날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청취자, 예, 말씀하세요. 네. 예, 그리고 근로자들께서도 네. 또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최근 근로자들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한 50만 명에 대해서, 네. 이런 제도들을 사용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사용한 분들한테, 이 지원 내용을 이제 SNS를 통해서 이것도 3월 3일 이후에 발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들한테 이게 알려드리는 거는 네. 이 SNS를 50만 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어서 좀 순차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심각하니까 그쪽을 먼저 보내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보낼 예정입니다. 예, 청취자 0005번께서 중소기업은 여유 인력이 없어서 한 명 빠지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 대책도 좀 필요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성환님이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대책도 나왔으면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든가 이 지원 제도는 다 한부모 가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한 분당 지원되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도 당연히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뭐 질병관리본부 복지뿐 아니라 뭐 모든 부처에서 지금 대응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끝으로 네네. 국민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은 방역 최일선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주분들 모두 같이 힘든 시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좀 사업주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근로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좀 권고해 주시고 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22명입니다. 밤새 526명의 환자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예방의학과의 최재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확진자가 이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당분간 확산세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안타깝게도 맞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매일매일 새로 감염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 지난 거의 한 달여간 누적돼 있던 발생됐던 환자를 이제 찾아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될 것이고요. 이 부분의 지속은 아무래도 뭐 3월 중순 이후까지는 최소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 그렇게 계속 지속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3월 중순 이후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아, 뭐 현재 의료계 뭐 또 지역사회 상황 모두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 의료계 그 동산병원 뭐 많은 그 의료계에서 직접 저 연락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병실에 환자는 넘쳐나고 네. 또 물자는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런 병실의 공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기존 질환 환자분들 진료를 못 받고 있는 공백이 또 발생하고 예. 거리에는 뭐 사람 한 사람 찾기 어렵고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밤새 500여 명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못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밤새 256명 증가했던 것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505명이 발생했고요. 예, 예. 지금까지 오늘 통계 256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애초에는 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다 이제 음압병실에서 격리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경증과 중증을 좀 분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 점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고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실제로 중국 통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입원하신 분들의 통계도 그렇고 확진자들 중에 네. 약 대략 80%는 정도 대부분 비교한 경증, 경미한 환자시고요. 증상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상급 종합병원, 즉 대학병원급의 상급 종합병원을 사실 굳이 입원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치료해서 치사율을 낮추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치사율을 높이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리해서 네. 경증 환자는 주로 격리가 목적이니까 예. 그런 격리 목적에 가능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작은 병원이나 혹은 격리 시설이나 예. 정말 그것도 안 된다면 자가 격리라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증 환자를 보호해서 치사율을 낮추는 이 방법은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빨리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뭐 치사율, 뭐 치명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네. 어떻게 다른 질병과 비교해 봐서는 어떻습니까? 예, 뭐 메르스보다는 예. 뭐 이미 5년 전이니까 많이 이슈였겠어요.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네. 치사율이랑 또 같은 말입니다. 34%나 됐습니다. 네. 감염자의 34% 사망했고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 이 코로나19는 네.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한 1% 정도입니다만 네. 뭐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만 대략 최소 1%는 떨어진다. 1% 미만이라서 상당히 낮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염자가 커지면 네. 전체 감염자가 뭐 메르스 때는 186명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1000명, 2000명, 1만 명 되면 거기에 1%라도 그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염력이 워낙에 강해서. 그래서 이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낮은 이 두 가지 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앞서 경증 환자의 경우 뭐 증상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네네. 집에서 격리하면서도 치료도 가능합니까 혹시?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예. 그 중간 단계로 예. 그래도 그분도 또 치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 부증상 감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경미하게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찰하면서 좀 2차 병원이나 중소병원 네. 혹은 그 또한 안 되면 좀 격리시설에 해당되는 의사가 상주하면서 그런 곳으로 차차 옮겼다가 필요하면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현명한 지금 판단이 필요하고요. 예. 어찌됐건 어제 13번 환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원래 신장이식술을 받았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발열이 나지 않는다 혹은 네. 증상이 뭐 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입원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입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못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굉장히 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따라서 이 중증인 환자의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집중치료를 사망률을 안타까운 피해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게 핵심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중증 환자와 경증 분리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 위주로 가고 자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참 안타까운 게 예. 대책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부족한 시설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뭐 동산의료원만 하더라도 뭐 100명 기준으로 하면 80%는 사실 다른 곳에 좀 가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병실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준이 중요한데 이 현재 이 기준은 과거 메르스 당시의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워낙에 중증이 아까 말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원했습니다. 그게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면 기준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지금 행정적으로 느리게 되고요. 예.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폭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도 중요하고 뭐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타워니까. 예. 그러나 응급 상황이나 혹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진료 일선 현장에서는 네. 주치의가 제일 상황을 정확히 합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다소. 현장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주치의는 지금 이 사람 바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상황이면 네. 주치의에게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의료의 한 기본적인 게죠. 예. 중앙정부하고 방역당국이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예.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사망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량권을 줘서 네.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지에서의 의료인의 계속적인 요구고요. 예.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네. 집단을 통해서 감염 전파가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지자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다양한 곳에서 찾아내고 조사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병원뿐 아니라 이런 분들 간의 감염 우려 이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다른 그렇다고 좀 다릅니다. 네.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됐을 경우에는 전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자가 누군지 몰라서 접촉을 본인이 조심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이런 환자나 접촉자를 특히 많이 접촉해 관리할 목적이든 뭐 하든 그런 공무원이든 소방서 뭐이든 응급요원이든 예. 의료인이든 감염 기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라는 이런 게 필요한데 또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런 일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안 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방역당국으로 정부에 사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대폭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호도 중요하지만 예. 국가기관 조직인 지금 여기 계신 언론사, 예. 공무원, 소방, 의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뚫리지 않기 위해서 좀 특단의 내부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예. 저도 여기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밑에서 마스크도 그렇고 다 검사하십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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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국가기관의 이런 조직과 시설과 이 계신 분들을 보호하기는 것은 더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진자 확산의 정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전망일 수도 네.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전체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뭐 다른 보고도 있었고 다른 전문가들도 의료계에서 얘기하듯이 3월 20일 정도면은 그래도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부분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회는 전수 명단을 파악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 고민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대구 지역은 대구 지역 전체 유증상이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중적인 의료계가 정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예. 즉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저도 네. 이건 좀 궁금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된 사람이 완치 후에는 다시 재감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영희 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원칙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예. 몇 가지 나라에서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검사가 음성이었던 것인지 양성이었던 것인지 또 이 바이러스가 몸에
이 조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네. 다시 양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물론 재감염의 경우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체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서 일반화해서 이 부분을 갖고 필요해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해외로 잠깐 좀 말씀을 돌려보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왔고 또 지금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다른 곳에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해외 사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 뭐 말씀드린 바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또 WHO 세계보건기구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네. 이미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발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지금 심각한 판단 그 지점에 와 있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대 좀 중국 쪽이 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입국자를 중심으로 한 이 확진자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지역사회로 가게 되고 지역사회로 가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본인들이 조심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러한 사람처럼 전 세계 지구 전체 글로벌하게 보면은.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 지점이 지금 앞으로 1, 2주일 것 같다. 그 지점을 넘어가면 예. 국가가 아무래도 노력하더라도 확산은 막기 어렵고 그러면 공중보건원 갑자기 얘기하듯이 전 세계의 40% 인구 이상이 감염될 팬데믹의 위험에 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아직은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치료제와 백신은 지금 다행히 후보 물질들이 생겨서 미국 CDC 중심에서 임상실험 벌써 돌입했고요. 예. 치료제는 빠르면은 뭐 몇 달 내로 또 금년 하반기면 이제 백신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독자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으면 그 병원 가면 치료 약을 주시나요? 약은 네.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불안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백신 안 맞았습니다. 독감 네. 백신 안 맞아도 다 치료했습니다. 감기 치료 잘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